시간인데요. 첫째 뭐였죠? 꿈의 정치학, 그죠? 두 번째 뭐죠? 유혹. 오늘은 뭡니까? 큐티. 큐티.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도 간식이 주제입니다. 저도 들은 건데 우리 교회 수준 좀 파악하게 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가나요? 오래 갑니다. 오래 못 가죠. 아니, 이분 여자 오래 갑니까? 예. 할렐루야. 자기 와이프들이 다 계속 오래 가시니까 이렇게 긍정적이 된 점이 있습니다. 안 예쁜 것들은요? 아예 못 갑니다. 아예 못 가요. 여러분, 지난 시간, 이 유머가 있다가 이게 다 연결돼요. 지난 시간 유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 삽입되어서 요셉 이야기가 잠깐 끊겼었는데요. 이제부터 창세기 끝나는 지점까지 요셉이 중심이 됩니다. 지난 38장하고 비교해서 재밌는 거는 유다나 요셉이 둘 다 짐승 같은 형제들을 떠나요. 그런데 유다는 자발적으로 형제를 떠나는 거고 떠나서 이쁜 여자 유혹에 넘어가죠. 며느리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요셉은 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거고 이쁜 여자 유혹을 넘어서요. 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시 을 중에 을인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의 그리고 심지어 창녀로 자기가 여긴 며느리의 지적을 통해 자신의 가호를 인정하고 깨닫는 걸 통해 리더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요셉이 어떻게 리더로 변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까지 요셉이 있었던 배경과 달라요. 어딥니까? 배경이 이집트, 이집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에서 요셉이 노예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하죠.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나라 총리 때문에 지금 인식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이 노예에서 총리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어딘 한국 이민교회에서 최고 인기 있는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내가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네. 최고 인기 있는 본문입니다. 요셉이. 예, 오늘 본문 읽으셨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예뻐서 사랑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뻐서. 6절에 아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담했단 말은 딱 아니에요. 얼굴이 엄청 잘생겼고 몸매 좋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요셉을 7절에 주인의 척 어떻게 해요? 눈짓을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눈짓하면서 동침하게 청합니다. 되게 에로틱하죠? 오늘 그렇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밤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몸매 좋은 남자 좋으시죠? 현빈같이? 네. 길라인처럼 여기서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한 마리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세 단어 라이드미. 그 한국말이 더 히브리어가 더 맞아. 나랑 자자 딱 두 마리. 수많은 대시할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눈치나고 딱 한 마리 던지게 나랑 자자 이거예요. 그 고기말의 아내가 한 마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고 몸매가 장난이 아닌 사람을 꼬시는데 대짜고짜 나랑 자자. 그리고 또 요셉이 요셉한테 12절에 또 그러잖아요. 자꾸 쫄라대니까 피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 발에 딱 요셉한테 딱 만나서 또 한 마리 뭔지 알아요? 또 이단은 나랑 자자.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팔뚝이 걸려도 이렇게 걸립니까? 할렐루야. 아니 비아그라가 필요 없어요. 본인 말이 아니라. 아니 이게 진짜 보자마자 나랑 자자 또 만나는데 또 나 요셉하고 요셉에게 건넨 한 두 마디가 있었는데 그걸 두 번 했는데 나랑 자자. 이게 본인 말이 아니라 요셉에게 던진 말. 나랑 자자. 나랑 자자. 할렐루야. 여튼 요셉이 예뻐서 오디발의 아내가 사랑을 했는데 아주 성적 열망의 대상으로 아주 이갈리하게 아주 열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뻐서 사랑받았어요. 또 저는 요셉이 또한 예뻐서 오디발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디발에게. 이게 뭔 소리냐? 뭐 오디발이 고대 그리스 로마 귀족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집트 문서가 발견됐습니까, 목사님? 아니다. 성경 본문 3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그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예뻐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돼서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지배직이 된다. 보디발의 지배직. 이게 중요해요. 즉, 뭐예요? 노예도 여러분, 집 밖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시골에 가면요, 집 밖에서 키워지다가 봄날 되면 죽는 개가 있고, 우리 동네 베라처럼, 아이고, 우리 베라야!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또 동네 아이들의 사랑과 서로, 뭐, 가문이, 뭐, 이런 애들의 사랑을 홀딱 받으면서 집에서 키워지는 개가 있어요. 어떤 개가 팔자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이랑 베라? 아니, 우리나 똥개?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 노예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찰스턴이나 사우스 캐롤라니아에 있는 도시에 가면, 이 대농장을 소유한 대저택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관광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 도시에. 밭에서 매 맞으면서 목가가 따다가 일 안에 해투리로 탁! 등짝 쫙 맞고, 예전처럼 피 쫙 나고, 등 쫙 깔아서 그래봤어요. 안 해봤는데, 노예가 아닌가 보네, 다들? 양반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노예들하고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짓는 노예하고 누가 더 노동의 강도가 셀까요? 잘 모르시는 분이 심지어 군대도요 맨날 훈련받고 사격하고 구르고 유격하고 이런 분이라고 복사병이라고 있어요. 카피 머신에서 맨날 복사만 하는 누가 더 빡셀까요? 물론 복사도 하루에 2만 장, 3만 장 하면 내 후임병이 그러더라고. 아, 눈 아파. 눈을 뜰 수가 없다고 막. 체력탄보다 더 강력해요. 예, 물론 그러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요. 4절 보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로 승진합니다. 할렐루야. 프로모션이에요. 여러분, 장구란 영화 보셨어요? 장구? 거기에 누구 나오죠? 유명한 배우 다 나오죠?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뭐예요? 대농장 지주죠. 예? 거기 보면요. 아주 대표적인 남부의 지주로 나오는데 그 지주 옆에 흑인 중에 누가 있냐면 가정 총무 집사가 엄청나게 도와줘요. 그죠? 기억나세요? 안 보셨군요. 거의 모든 흑인 노예를 관리하는 게 가정 총무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에 축복을 줘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디발의 재산이 증식된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에게 모습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아니었고요? 여러분 집, 가게 하는데 알바생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막, 팔리지도 않던 막 그 생선튀김이 막 하루 16개, 500개씩 팔리는 알바생을 들고 와봐. 안 예쁘겠냐고. 승진 되는 겁니다. 월마트에서 승진 되시기를 주변으로 축하합니다. 빨리 알바생이 좋은 사람 들어와요. 알바생이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들어왔으니까 보디발이 미치는 겁니다. 예쁜 거예요. 이래서 사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요셉을 예뻐했고 보디발은 요셉의 능력 때문에 요셉을 예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예뻐야 사랑받는다.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예뻐야 사랑해줘요. 또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해줘요. 심지어 우리 본성, 우리의 네이처조차도 예뻐야,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합니다. 여자들 이상형 들어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잘생기고, 전 안 되죠. 키 크고, 영준 씨, 이왕이면 여기도 그래. 경제력도 있어요. 문화 자본을 형성할 정도로 지성이나 센스가 있고, 또 목소리로 이해하면, 여러분! 이런 것보다 이 중저우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예요. 거기에 유머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돼요. 전화 좀 안 되냐. 여러분 교회자미는 자매들은 여기에 신앙까지 주고요. 신앙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뻐야 예쁜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는 보여주는 거죠. 남자들은 키 큰 여자 목소리 좋은 여자, 웃긴 여자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예뻐야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반응 좋고 리액션 좋고
웃어주는 여자들 치고 결혼 못하는 여자 본 적이 없어요. 시집을 누가 빨리 가느냐? 반응 좋은 여자, 리액션 좋은 여자들 시집을 못 갔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점은요 결혼하는 것도 바뀌나요? 조건만 바뀔 뿐이지 계속 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육아와 가사에 만족인 남편, 자상한 남편,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힘과 격려를 제공하는 남편. 세상에 어디 있는 남편인지 정말 끝이 없어요. 저같이 두 달에 50불 버는 무능력 지금처럼 책만 읽고 이럴 게 아니라 허생전에 허생처럼 돈이라도 벌러 나가야 하나 생각도 해보지만 요새는 돈을 빌려줄 동네 부자라도 있지만 저는 주변이 다 가난해서 빌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도 경제학 박사가 옆에 있긴 하지만 돈이 있어요 벌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벌립니다. 이 아이러니 이게 명문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벌려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요. 여자들도 아내들은 괜찮아요. 슈퍼우먼 돼야 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가사와 육아일은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요. 그쵸? 돈도 안 내고 이러려고 대학 되진 않았나? 자기랑 들때 한두 번이 아니시죠? 직장이나 학업을 함께하는 분들은 도고되고 힘듭니다. 남편이 그냥 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런 놈을 만나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싶어도 여러분 결론은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예뻐야 예쁜 짓을 해야 사랑받고 이집트의 방식 이집션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의 방식입니다. 또 미국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난 현실은 이렇게 냉정해요. 어? 그러니까 어? 예쁘지 않고 무능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모든 자본을 독점한 상위 1%를 제외하고는요 늘 열등감, 패배감, 자괴감에 시달릴 겁니다. 예언합니다, 내가 예언해. 우리 애들은 더 심해지고, 응? 이러니 우리가 성형에 목마달고 스펙에 목매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우리의 본성이 예뻐야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하니까. 어? 성형 한 번만 믿는데 또 고칠 때가 뭐예요? 완벽하게 안 고쳐져요. 어? 전 못 고칠까봐 이렇게. 더 예쁜 애가 더 보일 겁니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제 박사까지 해도 시간 강사를 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박은 딴 거 필요 없어요. 100억을 소유한 할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에 달리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육에서 괜히 왔죠. 이게 현실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도 얘기해줘. 이뻐야 사랑받는다 얘기해주고 이게 뷰티의 정신이야. 두 번째 뭐냐면 이쁜 것도 오래 먹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강경수 집사님이 언젠가 식사를 하시면서 유희진 집사님 결혼식 때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예뻤는데 막 노래 부르세요. 노래 잘하시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어? 우리 아내한테도 보여주고 와 정말 예쁘셨네 어? 어? 이랬어요. 근데 강경수 씨 이쁜 거 얼마나 가나요? 오래 못 가나요? 여러분 지금 유희진 집사님 이쁘십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나는데 네. 이쁜 거 오래 못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 거 이쁜 거 오래 못 간다. 뭐지? 그 잘생긴 요셉도요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하니까 그 아내가 10절 보십시오. 날마다 주니까 날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듣지도 않고 피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은요 이날이 문제는 아닌데 아무도 없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일하러 가면서 사건이 터져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했는지 요셉의 옷을 잡아 땡겨 옷을 잡아 땡기면서
나는 자자, 나는 자자 이러는 거예요. 이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즘에 교두마에서 나랑 자자, 나랑 자자. 발도 이걸 되게 걸리나 싶은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못생겨 보여서 이랬는지 아니면 무지 예쁜데도 혹시 나한테는 호람되었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으로 뛰어넘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근데 이 버려진 옷이 강간범의 그 증거물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어. 요셉만 보면 두 마디밖에 못 맞지. 나랑 찾아! 나랑 찾아! 이렇게 말하는 보디발 아내가요. 14절, 15절 집사람들 불러 사건 셋업하는 거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14절. 14절 14, 15, 16, 17, 18. 14절 보면 이렇게 되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볶은 부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그리고 16절에 강간의 증거물을 그 옷을 곁에 두고 다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7, 18절에 이렇게 말했고 아나가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 안 보이세요? 뭐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해? 뭐 절대로 남자는 옷을 절대로 어디다 버려두고 가면 안 된다 얘기인가요? 뭐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응? 보디발의 아내가 집사람들한테 말하는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는 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맞춰보세요. 집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말할 때는 히브리 종이라고 얘기해요. 또 집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케 했다고 얘기해요. 남편한테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케 했다. 나를. 차이점 아세요? 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케 했다고 해서 집사람 그 뭡니까 이게? 어? 종들한테 종이라고 안 쓴다니까? 히브리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케 했다. 뭘 자극하는 거죠? 그동안 집 안팎에 다른 노예들이 느꼈을 주인에 대한 서운함. 뭐죠? 왜 주인이 왜 늦게 들어온 이 히브리 노예를 편히 하시지? 우리 나보다 더 늦게 온 이 히브리 노예가 왜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해서 가정 총무회까지 부지?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 여러분, 주인이 미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집 안팎의 노예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잘 끌어내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도 안 쓰고 히브리 사람을 끌어다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증거물 요셉의 옷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남편에게 철저히 종, 원래 종이니까 히브리 종이 나를 겉털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고묘하게 세속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결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치장하고 올림머리하고 성욕에 응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 보디발이 이끄는 그 집안 분위기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내부의 사람들의 욕망이나 경쟁 등에 매우 민감한 여자고 매우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집 안팎의 노예들이 갖고 있는 그 열등감과 그 시기를 자극하고 어? 그 분노를 요셉에게 돌리는데 아주 탁월해요. 응? 어쩌면 요셉이 이 무서운 보디발의 아내에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저는 집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날은 바로 요셉 모르게 주인 모르게 보디발 아내가 집 안팎의 종들 나가라고 한다는 아내였을까요? 응? 이놈의 요셉 내가 얼마나 졸랐는데 그래? 원수만 잡혀봐라. 오라 이놈이 옷을 버려두고 갔네? 이거 대박일세? 뭐 이랬던 건 아닐까요? 응?
여튼 요셉이 교묘한 덫에 걸렸든지 아니면 우발적 사건에서 도망쳤든지 간에 요셉은 이 버려진 이 자신의 옷으로 인해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어디로 가요? 옥살이로 떨어져요. 옥살이로 심지어. 여러분 종 노예에서 수장 갖고도 힘든데 노예에서 깜빡을 갔다 이거예요. 요셉이 예뻐서 좋아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버리고 요셉이 예뻐서 자신의 집 총무로 세웠던 보디발도 요셉을 버립니다. 정말 이쁜 것도 오래 못 간다는 그 얘기가 요셉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이 정말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의로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발음이 안 되죠. 제가 경상도, 저희 아버지 경상도 분이어가지고 관광이 돼가지고 좀 잘 알아서 들으세요. 관광제를 뒤집어 쓰고 당한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면도 크고 또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사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요셉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7절에 눈짓을 막 해요. 그리고 나랑 자자고 말했을 때 요셉의 장황한 답변 8구절을 보십시오. 8구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퇴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요셉이 거절한 두 가지로 뭘 얘기했냐면 자기를 이렇게 가정 총무로 세워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한테 내가 너랑 동침하면 너무 주인의 신뢰를 버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다. 일단 도덕적 영적 이유로 이걸 찾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왜냐면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성경 기자가 정확히 바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거절치고는 참 말이 많다. 그 주인이 노예보고 눕자고 하면 눕는 거지 이런 말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특히 성적인 욕망 이런 거는요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결혼하셨는데 우리 정피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성 씨에게 고 한성 씨 보기 예쁘지 않은 자매랑 결혼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보십시오. 한성 씨는 저를 욕하고 저를 저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 욕구를 최소한 느끼진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기존의 요셉의 고질병인 자신의 어떤 우쭐대는 성향이 여기서도 발현된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뭔지 아시죠? 아세요? To be loved 된다는 거. 응? 잘 모르신다고요? 강릉고시장에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베라가 달려오고 하면서 막 빨아! 빨아! 적어도 베라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애기들도요. 엄마의 품에서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응? 애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주인이 날 무시하는지도 알고 미국 백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요셉이 그걸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좀 즐기면서 거만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다는 것은 요셉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디 집 밖에서 일하는 노예였으면 보디발의 아내 눈에 띄지도 못했을 거야. 죽어도 몰라. 비록 여전히 노예이지만 자신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요셉이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가요. 어? 주인도 그걸 인정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 음식이요. 사실 원문에는 빵이에요. 빵. 자기가 먹는 빵에는 빵 빼고는 네 마음대로 해. 이랬다는 건데 문자적으로는 뭐 음식 외에는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9절 보면 요셉 뭘로 해석합니까? 요셉은 그 빵을 빵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뭐래요?
그만큼 너밖에 없다. 보디발 안에 너밖에 없다. 지금 뭐죠? 그 빵을 안에 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와이프 빼고는 다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은유죠, 은유. 문학적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마누라 빼고는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그 집안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보디발의 안에도 요셉이 더 눈에 들어왔던 거고 잘생기고 멋있기까지 하네. 그리고 다른 종들이 요셉에게 느껴질 그 열등감이나 시기를 눈치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요셉이 뭘 실수했냐? 사랑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편애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듣기도 싫어하는 형들한테 두 번이나 내 꿈 좀 들어봐, 내 꿈 좀 들어봐. 정말 저렇게 되겠죠? 어? 막 이런다든지. 어? 형들의 시기에 분노를 부채질해가지고요. 자신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옷, 채색 옷이 찢겨졌어요. 어쩌면 이게 반복된 게 아닌가. 옷 못 입어보세요. 요번에 옷이 버려졌는데, 감감을 해야 되는 응?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요. 잘 보세요. 나의 주인이 다 내 손에 있겠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게 없다.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자신감에 넘친 표현입니까? 다시 다 내 손에 있겠다. 나보다 큰 게 없다.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않았다. 약간 좀 이렇게 과장성이 보이지 않아요? 응? 응? 다 내 손에 나보다 큰 일이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는다. 여기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보여주는, 많이 보여주는 특이 어떤 자뻑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읽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응? 저도요,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천안의 명문, 하나으로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나오셨던 김승현 회장님 아버지가 세우신 천안 북글고에서 나름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잖아요, 되게. 서울이나 마침수 인기가 없잖아, 좀. 좀 경희대 나온 문재인이도 인기고. 원래 인생 그런 거예요. 근데 인기가 좋아서 총학생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정치인으로 봅니다. 저희가 1학년에 12반. 총 3학년이니까 36반이죠.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그 선거전을 치러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이게 임기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3학년은 투표권도 없어요. 그냥 너네는 공부만 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학교가. 그런 방침이었겠죠. 그래가지고 24반을 갖고 경쟁하는데 이 시스템이 총 투표수로 이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스템이에요, 또. 근데 몇 반을 까먹느냐. 그러니까 13반을 해야 이기는 거죠. 어? 근데 제가 몇 반인 학생회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21반이죠. 저희 학년회 같은 경우는 11반. 할렐루야. 역대 최대 승리였고 최초로 영어가 나온 선거전이었다고 저의 선생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연어가 뭔지 아세요? 연어가? 기분 때 곱빌이들의 수백여 명의 우렁차 남성. 저는 비록 걸그룹은 아니었지만 어? 그 한화당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경험은 저를 아주 교만하게 했고 저의 입시 실패에 아주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여튼 그랬어요. 왜 얘기를 꺼냈느냐. 비록 요셉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지위 상승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 결코 겸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내 손에 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고 표현하잖아요. 2절, 3절, 1절, 2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그냥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는 엘로힘, 신들.
그냥 우리 동네 신, 뭐 이렇게 가위 같은 귀신, 뭐 에이스트, 뭐 전갈신, 뭐 답밤 그런 신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도덕적 이유로 안 된다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단어의 사용으로 이제 보디발 안을 대한 걸 보면 도덕적 해석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여자들 앞에서 심히 이렇게 자뻑, 교만, 자네 꼬야, 이 집에서는 내가 최고야, 막 이런 과 더불어 얘는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아마 보디발 아내가 더 큰 거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잘못했지만.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만큼 울증의 우리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짝사랑 해보셨어요? 늘 누군가 좋아해줬습니까? 그래도 걔도 아직도 자고. 여러분, 짝사랑 해봐야 이제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버림받고 이래야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작업을 치고 하시고 치고 고쳐가는 겁니다. 어? 그 물론 요새 강간범이라는 너무 이 크나큰 지적을 받았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의 문제도 아직 해결 못했다는 거지. 그게 다음 시간에 해결되는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랑받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우쭐대고 이렇게 영어로 프로보케티브라고 하나? 그런 식의 어떤 경향성. 우리 인간 다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청년이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상대로 좀 자뻑의 마음, 또 교만의 마음을 했다고 강간범이 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종살이, 노예살이 이렇게 성실하게 해낸 요셉을 이렇게 하드코어로 대하십니까? 옥살이가 뭐 옥살이가? 노예의 전과자까지. 채색옥 입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그냥 살게 내버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앞이 너무나 깜깜했을 것 같아요.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다들 많이 어렵다고요? 청년들이 다들 인생의 막막함에 어쩔 줄 몰라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말이 안 돼. 다들 헬조선이라고 해야죠. 다들 노예가 다를 게 없다 우리 삶이. 요셉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들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라도 이 미국에 왔지만 요셉은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거의 몇백 년 전에 그게 노예들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늦자고 나랑 자자 이러면 자야 되는 게 노예 아닙니까, 사실? 어쨌든 그게 자뻑이든 청소년 치기든 신앙이든 거절했다면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돼서 한인들에게 미래가 그렇고 밝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영 소망이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뻐해야 범사에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뻐야 사랑받는 시대, 또 실제 예뻐도 오래 못 가는 시대, 더욱이 우리처럼 안 예쁘고 안 예쁜 짓을 하면 아예 못 가는 시대. 하나님이 예뻐하시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창세기 기자는 주장하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 외국 사람이 집에 있게 됩니다. 즉 집안을 돌보는 노예가 됩니다. 3절 주인이 느끼기에도 자신은 더는 하나님 안 믿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봐서 요셉을 가정주로 세워줍니다. 물론 뭐 이때부터 막 보디발 집이 잘 나가죠. 재산도 증식되고 뭐 이러다 옥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옥에 갇힌 요셉에게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즉 그 은행 아니 감옥 관리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중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재반삼을 다 요셉에 처리하게 해요. 또 23절 그 손에 맡긴 걸 아예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범사에 형통케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노예살이일 수 있어요. 옥에 갇힌 전과자의 기록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노예든 형무소에 있든 형통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기가 노예와 같은 삶입니까? 마치 깜방에 같은 답답한 삶이에요? 요셉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괴로우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볼 때예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예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바로 우리의 괴로움을 위로하시는 그분의 따스러운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입니다. 범사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